네,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. 이 대선 패배 뒤 곧바로 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된 이재명 의원을 향해 반 이재명계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의원의 출마가 본인의 의지였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공천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.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전략공천위에서 이재명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한 바 없다며 이재명 의원 뜻대로 비대위에서 돌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. 또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이재명 의원 측이 비대위에 송 전 대표를 경선에 포함해야 한다고 연락했다고 들었다고도 했습니다. 당을 요청해 위험을 감수하겠다던 이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겁니다. 개인적 안이나 정치적 손실, 위기, 위험 이런 거 다 감수하겠다. 이에 대해 친 이재명계 의원은 당시 당의 출마 요청에 따라 마지막까지 고민 끝에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하지만 어제 열린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도 두 사람의 공천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얼마나 민주주의적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공천을 했는지,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. 이 의원의 원내 입성을 위해 안정적 지역인 인천 계양을 비우고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한 걸로 드러날 경우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전망입니다. TV조선 장동욱입니다.